나그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 잘하는데? 가자. 빵. 오케이. 오, 그리고 그죠, 그죠, 그죠. 마무리. 오, 기특한데요? 자, 그럼 네. 우선은 제가 네. 레슬링 스파링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레슬링 기본적인 거 설명만 네.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스파링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두 분 와주세요. 자, 레슬링에서는 올림픽에 크게 두 가지 종목으로 나뉘어요. 네. 그레코로만형, 하나는 자유형. 자유형은 상하체 공격과 방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네. 자유형이고 그레코로만형은 다리를 써서도 안 되고 다리로 공격을 해서도 안 되고 다리를 잡아서도 안 돼요. 그게 그레코로만형. 네. 그래서 레슬링에서는 자 그레코 자세 준비. 상체가 살짝 다리가 살짝 높게 뜨죠. 네. 맞잡기 시작. 이렇게 상체로 싸움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리는 중심을 잡는 용도로는 사용이 되는데 네.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레코로만형은 상체를 잡아서 안아 띄우기라든지 네. 뭐 다른 동작, 엉치거리, 업어치기 네.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만 점수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때의 공격자, 뭐 방어 위주 하는 사람한테 한, 그러니까 패시브를 주는 거예요. 빠떼루라고 하죠. 아, 예, 예. 그래서 너가 방어를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니까 네가 먼저 방어해. 네. 그래서 여기서 옆굴리기 또는 네. 뭐 들어서 던지기 뭐 네. 이런 동작들 많이 하는 거고요. 자유형에서는 상하체 공격이 다 가능하고 다리를 건다든지 다리를 공격한다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스파링 기본 자세 준비. 상하체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얘도 얘도 같이 낮아지고 네. 여기서 주로 머리 싸움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이 올라오게 하려고 요게 뜨면 상체가 뜨면 바로 태클 들어가요. 아 밑으로. 네. 네. 그래서 이걸 자꾸 괴롭혀 주면서 네. 이게 뜨는 순간 만들면 얘가 태클. 바로 태클 들어가. 네. 아. 그런 동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선수들은 3분 2라운드를 시합을 네. 뛰고요. 생활체육인들은 시합 때 2분 2라운드를 뛰어요. 예. 코치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시합 보면 그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막 그 손으로 이렇게 누르던데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레슬링 하게 되면 여기서 견제예요. 내가 붙고 얘는 오지 못하게 하고 네. 그 또는 잡아서 계속 눌러서 공간을 만드는 어차피 네. 얘가 지금 이게 가장 안정적인 베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안정적일 때 내가 들어가면 얘는 여기서 방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자세를 흐트러뜨려 놓고 중심을 아. 무너뜨린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레슬링 자유형에서 특히 네.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잡고 있으면? 네. 깍지 네. 안 되고 네. 잡았어도 잡고 바로 쓰는 거 아니고 네. 여기서 방어하려고 일부러 잡고 버틴다라고 네. 생각이 되면 심판이 정지시켜서 한 번 경고 주고 네. 두 번째 연속되면 바로 벌점이에요. 네. 그래서 3분 또는 2분 동안 쉼 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게 네. 레슬링이라서 네. 시간이 짧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네. 체중이 더 낮잖아요. 네. 저랑 1라운드 하시고 네. 2라운드 때는 남자분이랑 네. 같이 저희 조교랑 한번 스파링 해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선수들 스파링 하는 거 먼저 네. 보면서 제가 자 선수들 만나면 악수 그냥 스파링 할 때도 연습할 때도 네. 악수하고 네. 자 자세 준비 자 시작 자, 이렇게 아, 손으로 손, 거리 네. 두고 머리가 절대로 뜨지 않는 네. 거예요. 이게 상체 뜨면 바로 태클 네. 당하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 상체 중심 무너뜨려 오케이 아. 오케이 상대방 태클 들어갔을 때 바로 멈추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다리 계속 예, 움직이면 예, 다운 시키죠. 아. 자, 움직이고 움직이고 흔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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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오케이. 아이스. 아. 다시 머리 싸움, 머리 싸움, 손 싸움. 발 보면 자세 예. 유지하고 계속 예, 예. 계속 움직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예. 중심 잡고 스탠스 예. 유지하면서 예. 잔발로 계속 움직이고 예. 움직이고.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 오케이! 오. 업어치기. 오. 엄청 빠르십니다.
됐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네 재밌죠. 그냥 딱 공격 들어왔다 했는데 제가 누워 있거나 네. 아니면 공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없고
예, 공격 어 들어왔네 했는데 넘어져 있거나 하늘에 있었습니다. 저는 네. 아니 네. 너무 놀란 게 오늘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태클도 다, 잘하시고 네. 제가 공격할 때 방어도 잘하시고 네. 제가 느껴진 거는 뭐냐면 제 저랑 스파링 할 때 네. 안목이 왔거나 스위치하는 네. 상황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네. 거를 하려고 네. 더듬더듬 하시는 걸 제가 네.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네.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아, 사람들이 네. 대부분 네. 처음에 운동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돼요. 네. 레슬링이 약간 본능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 네. 뭐 그런 운동이라서 네. 대부분 그냥 너무 바쁘니까 자기 거 하기에 바쁘고 네. 막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하는데 네. 그 와중에도 아까 잡았던 매어 넘기기 잡으려고 네. 하시고 네. 안목을 여기서 어떻게 치는 거였지 하면서 막 골반도 네. 왔다 갔다 하시고 네. 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다 코치님께서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예, 다. 감사합니다. 제자를 제가 오늘 잘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한 것 네. 같네요. 레슬링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코치님이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도해 주신 거를 계속 체육관 가서 또 뵐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스파링 할 때 레슬링 스파링 할 때 움직이시는 동작들이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네. 뭐 이런 느낌들을 빨리빨리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한 가지. 네. 아쉬웠던 거는 오늘 물론 첫날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네. 다 하는 실수가 자세를 낮게 잡는데 여기서 바쁘니까 발이 자꾸 먼저 나가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발부터 이렇게 네. 먼저 나가요? 아, 예. 그러니까 레슬링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예, 예, 예. 머리가 발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 예 네. 근데 예, 예. 이렇게 자꾸 발이 먼저 나가니까 예. 다리가 걸린다거나 아. 잡히거나 뚫리거나 들어갈 때 발이 먼저 움직이니까 상대방이 알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머리 그죠? 여기서 다리가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 가면 상대가 예. 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아, 예. 그래서 그것만 연습하시면 예. 자세 잡고 항상 머리가 발보다 앞에 중심이 살짝 앞에 예. 그것만 기억하고 연습하시면 정말 많이 잘하실 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전수한 가서 네. 한번 우리 황인문 선생님이랑 네. 제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레슬링을 지도해 주신 윤소영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레슬링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